베트남 비즈뉴스입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의 요구로 베트남 은행들이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다오민두 베트남 중앙은행 부행장은 베트남 은행들이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송금과 카드, 대출 관련 은행 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대출받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은행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호치민시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임대 수익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RE가 발표한 2, 3분기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군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수익률은 아직 7%를 유지하고 있지만 연 7%에서 7.5% 수준이었던 아파트 임대 수익률은 현재 6에서 6.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올해 초부터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자 세입자를 빨리 구하려는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낮춘 결과로 분석됩니다. 지영 투이 중 CBRE 베트남 선임 이사는 당분간 임대료 수익률이 6에서 6.5%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노이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기금을 활용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정부의 주택개발 전략과 하노이시 주택개발 계획에 따르면 하노이시 100만 명, 전국 300만 명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노이시는 현재 9개 공공주택 프로젝트의 분양, 임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25개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전력 도매시장이 1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마치고 내년부터 완전 개방됩니다. 법무법인 JP에 따르면 베트남 내 전력시장은 발전과 도매, 소매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 개발됐습니다. 발전시장은 지난 2012년부터 개방됐으며 소매시장 개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도매시장 개방에 대비해 올해 IT 인프라 개선과 기업 대상 교육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내 국제학교에 자국 학생을 더 많이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 교육사업 투자 관련 법령이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학생 수 비율이 10% 이내였던 국제초등학교 중학교와 20% 이내였던 국제고등학교 모두 50% 이내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베트남 학생 수 비율 제한으로 국제학교가 학생 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 분야 해외 투자 유치에 장애물로 지적받아왔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외국인 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내년 9월까지 등록된 교육 분야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46개로 총 5,600만 달러 규모입니다. 네, 베트남 투자 가이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경제 도시인 호치민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수도인 하노이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었는데, 하지만 최근 베트남 정부가 수도 개발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이면서 하노이시가 투자처로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김현수 KB나 비즈센터 수석 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드렸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하노이시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하노이는 남부 호지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었습니다만 최근 베트남 정부의 남북 균형 발전 정책 추진으로 도시 인프라, 도로, 전철 등의 도시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노이와 하이폰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베트남 정부가 하노이시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네.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노이가 어떤 곳이고요? 호치민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후발주자로서 지금 베트남의 투자 진출을 검토하고 계시는 중소제조기업 CEO나 개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의 하노이 북부 또는 호지민 남부 중 어느 지역으로 투자 진출을 해야 좋을지를 놓고 깊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하노이보다 대략 4, 5년 정도 앞서 발전하고 있는 호지민과 남부 지역은 역설적으로 토지 가격과 인건비가 비싸고요. 노사 분규도 많고 인력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하노이와 북부 지역은 토지 가격과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싸고요. 노사 분규도 별로 없고 인력도 구하기가 쉽습니다. 네. 무엇보다 현지 근로자들의 근로 자세도 하노이가 더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베트남 정부에서 행정 수도인 하노이를 국가 수도로서의 위상과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호지민보다 먼저 전철도 곧 개통할 예정이고요. 도심도로 확장은 물론 소외교단지 주변의 스타레이크,
신도시 단지라든지 홍강 주변의 10주차 신도시 단지, 동행 지역의 스마트 신도시, 비노움시티 신도시, 하동 지역의 모라오 신도시, 앙카잉 지역의 스플렌도라 신도시 등이 속속 건설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노이시를 비롯해서 그 인근 도시들에도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진출 현황 좀 짚어볼까요? 네. 네. 대한민국은 베트남 외국인 투자 세계 1위 국가이고요. 하노이 및 북부 지역에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하노이 북동쪽 박린 지역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오리온, 하이퐁에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두산 등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하노이시의 도심 개발 확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또 많이 진출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 프로젝트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하노이는 도시화율이나 주택 보급률이 아직 3%대 초반이기 때문에 주택 아파트 건설 시행 사업이 매우 유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 시행사들이 대거 진출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대우건설은 스타레이크 약 200헥타르 60만 평 단지를 개발 분양하고 있고요. 하노이 남쪽 하동 지역에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분양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의 롯데타워, 경남기업의 랜드마크 72, 참빛그룹의 참빛타워, 포스코건설의 스플렌도라 신도시, 부영의 모라오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거든 뭐 마찬가지겠지만 베트남에 진출했다고 해서 모두 성공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한 사례 중에서도 성공 사례도 있고 또 힘들었던 실패 사례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의사항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 기업들의 하노이 개발 사업 진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뽑는다면 1990년대에 대우에서 시행 개발한 대우 하노이 호텔이 있고요. 최근에는 대우건설이 서호 호떠이라고 하는 외교단지 지역 약 200헥타르 60만 평에 시행하고 있는 웨스트레이크 단지가 있는데 1차 분양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달 28일 출발하는 KB나 제4기 하노이 하이퐁 투자 개발 시찰단이 이 대우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고요. 하노이 부동산 개발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네. 다른 사례로는 이제 포스코 건설이 2010년대부터 하노이 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앙캉 지역에 264헥타르 약 80만 평 부지에 시행하고 있는 주거 상업 기타 지구 자립형 신도시 스플렌도라가 있는데요. 테라스 하우스와 빌라는 분양에 성공했는데 아파트 분양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성공과 어려움의 원인은 단순화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입지가 하노이 CBD, 즉 중심 상업지구에서 도시개발 확장 동선축 안에 시행을 하거나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고 네. 이 구간을 벗어난 입지에 시행할 경우에는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하노이시 진출과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개인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이쪽에 진출을 할 때 좀 유망한 건지 그걸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베트남 등의 해외 투자 진출 경험이 많지 않거나 투자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 시행사나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우선 아주 작은 프로젝트 개발이나 소액 투자를 한번 해본 다음에 큰 규모로 진행을 하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테라스 하우스, 즉 1층엔 로드숍 임대, 2, 3층엔 카페나 사무실로 임대하고 4층은 자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테라스 하우스를 작은 규모로 시행한다면 그리고 제가 조언하는 지역 내에 입지를 선정한다면 거의 99% 분양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 KB나 비즈센터에 내방하시는 중소기업 CEO들이나 5060 은퇴자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아파트 투자보다는 하노이나 달랏, 호치민, 판티엔, 무인해, 야짱 리조트 등의 그 미래 유망 지역의 소액 땅 투자나 농업, 축산, 가공업, 은퇴 이주 개발 사업 등에 관심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베트남 토지 가격이 아파트나 주택보다 더 빨리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승 전망도 더 좋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은퇴 이주 및 보유하다가 나중에 땅을 매각하고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외국인 개인 명의로는 베트남 토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KB나 비즈센터에 문의 주시거나 다음 달 11월 28일 출발하는 하노이 하이펑 투자개발 시찰단에 오시면 제가 함께 동행할 예정이고요. 하노이 개발 현장 설명을 할 때 베트남 토지 소액 투자 방법 그리고 은퇴 이주 절차 등에 대해서 같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11월 하노이 하이퐁 시찰단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네. 한국경제TV KB나 비즈센터 주관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수목금토 3박 4일 동안 하노이 하이퐁 시찰단에 출발합니다. 이번 시찰단의 테마는 부동산 건설 분단 개발 현장 집중 답사입니다. 부수적으로는 은행 거래, 금융 송금 외환 법률 투자 인허가 노무, 베트남 투자청 정부기관 방문, 성공기업인 초청 강연 등 대단히 유익한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이 연평균 경제성장률 7%의 속도로 경제성장률 2%대의 대한민국을 뒤쫓아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국부를 계속해서 창출하지 못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면 아시아 국가들이 언젠가 우리나라를 초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해외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게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우리 기업인들이 해외 산업 투자 개발에 관심을 갖고 해외 현지에 많이 나가셔서 보고 듣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센터에서 주관하는 올해 마지막 하노이 시찰단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기회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수 KB나 비즈센터 수석 전문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